안녕하세요. 컴스트전입니다. 직접 온라인에서 이제 파워를 구매를 하시고요. 조립을 시도하셨다가 뭔가 모를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출장을 신청하셨고요. 제가 바로 출장 가서 이제 파워 상태를 먼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파워는 저희가 탈착을 했는데요. 바꾸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쿨러 소음이 굉장히 심했나 봐요. 그래서 바꾸신 거고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시려고 이제 직접 구매까지 하신 거죠. 튜닝용 케이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구조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컴퓨터는 애초부터 조립이 조금 잘못됐었어요. 구조상 너무 선을 안 보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이없게 조립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것까지 분해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추가되겠죠.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상태에서 이제 파워만 조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뒷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이제 타이 작업까지 해드렸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거는 조립을 조금 잘못하신 경우에요. 선들을 너무 안 보이게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리할 때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나 이런 데가 이제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구조를 애매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더 조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정리가 됐고요. 이제 뚜껑만 닫으면 끝나겠죠? 케이스도 크고 이제 쿨러가 많이 있으니까 열 방출도 잘될 거고요. 소음을 들어보니까 이제 소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한 컴퓨터였고 내부를 보면 이제 선이 없으니까 깔끔하게는 보여요. 그래도 어느 정도껏 했어야죠. 우선은 잘 작동이 됐고요. 이대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만 보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이전과 다르다면 이제 컴퓨터 조립을 다시 하고 파워 서플라이를 바꾸고 이제 소음이 굉장히 줄었대요. 뭐 사양은 상관이 없죠. 사양은 변동이 없고 이제 소음만 줄어든 건데 소음 때문에 아마 업무를 보시다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우선은 밤늦게 이제 출장 가서 해결을 해드렸고요. 당연히 파워 에이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직접 하셔야죠.